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커피 그라인더인데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이얼 같은 것도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잘 곱게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커피 그라인더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제돈 주고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절대 협찬도 아닙니다. 협찬될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그 가족들한테 반강제로 생일 선물을 사내라. 나는 이번 생일 선물은 커피 그라인더를 받겠다. 이렇게 반 협박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제품의 선택은 그 카페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고 또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배달돼 온 거 박스를 딱 끌으니까 제일 위에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 별로 복잡한 내용이거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박스를 뜯을 때 윗부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싹 거꾸로 해서 들어 올리면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전자제품의 경우에 쉽게 빼낼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이제 스티로폼을 뉘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제품은 어바닉 커피 그라인더 060 모델입니다. 색상은 그린이고요. 뭐 온라인 저기 쇼핑몰에 따라서는 뭐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카페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색깔은 그린 색깔입니다. 뚜껑을 여는고 나서 제가 조금 놀란 거는 구성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 저는 되게 조금 뭐 이 구성품이 지금 보는 것보단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냥 커피 가루를 담는 스탠컵, 그 다음에 원두를 그 그라인더에 공급하는 포퍼, 그 다음에 본체. 본체는 무게가 한 3.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살짝 무게감이 있는데 모터가 작동하면서 커피를 분쇄하는 그 진동을 견뎌내기에는 괜찮은 무게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가전제품을 사면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선을 이렇게 끓을 때 제일 설레죠. 네, 새 제품을 샀으니까. 그래서 다른 그 뭐 구성품들을 제 위치에다가 다 넣고 나서 전원을 꼽아서 작동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전원 먼저 지금 꼽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호퍼를 올려볼 건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거칠은 면도 없고 뭐 성형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단면이나 이런 것들 표시도 없고 뭐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구멍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그 안으로 커피 원두가 들어가서 칼날로 분쇄돼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 호퍼는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손으로 댔던 그 부분에 그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스위치는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리면 전면에 푸시 버튼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계속해서 많이 분쇄할 수 있는 그 모드로 작동되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커피 원두 분쇄의 굵기를 조절하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10단계로 되어 있고요. 060 모델은 10단계로 되어 있고 070 모델은 20단계, 080 모드는 100단계로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20단계, 100단계까지는 제가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060 모델로 샀고요. 대신에 이제 이 칼날 버는 기본이 스테인레스인데 저는 티타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옵션인데요. 티타늄 버를 선택을 하면 추가로 6만 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티타늄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원두를 지금 일단 테스트 삼아 해보려고 위에 부었고요. 아까 스위치 설명드린 대로 뒷부분에서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려서 사용하고 싶은 모드로
예, 갈면 됩니다. 제일 이제 얇게 한번 갈아볼까? 처음에는 제일 곱게 한번 드립을 두껍게 갈아보려고 하는 걸로 되어 있네.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예. 얇게 한번 갈아보자. 분쇄 모드는 제일 오른쪽 곱게 선택을 했고요. 뒤에 스위치를 올리든지 내려야 되는데 대책 없이 너무 그냥 강하다.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원두가 밑으로 지금 갈린 원두가 좀 그냥 흘러내렸고요. 다시 이거 그냥 작동을 가는 거야? 해서 지금은 푸시 버튼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그리 큰 편이 아니었어요.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약간 그냥 냄새 맡으면서 즐거울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곱게도 한번 갈아보고요.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일 굵게 한번 갈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굵게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두껍게 간다. 070은 이제 저 1부터 10까지의 숫자 사이사이에 또한 단계씩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제품을 언박싱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포트입니다. 포트는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포트가, 좀, 그것도 그 커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냥 샀던 포트라서, 뭐,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손잡이 달린 거, 뭐,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약간 물을 따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립을 할때 그냥 물이 왈칵 내려온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뭐 그렇다고 그게 크게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포트를 하나 좀 샀으면 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사무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포트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리어 제품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V60 드립 캐틀핏이라는 제품이고요. 뭐 여기도 안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주전자 하나 있더라고요. 박스를 끌릴 때저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손톱도 좀 아프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못열 정도는 예. 자, 박스를 여니까 비닐봉지 안에 예, 포트가 들어있고요. 까만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안정적이고 예, 그렇죠. 예쁘죠? 포트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손잡이도 예, 예쁘고요. 자, 이 포트는 용량은 1.2리터짜리이고요. 얼마나 잘 따라지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포트에 따라서 뭐 물이 뭐 절대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하는 사람의 기술일 텐데 어쨌든 포트도 어느 정도 이제 그즉 영향이 있으니까 새 포트로 한번 해서 커피를 잘 내려보려고 예, 포트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에 대한 언박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